since라고 하는 거는 since 다음에 뭔가 절이든 명사든 뭔가가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은 얘가 결국 어딘가의 시간 표현에 대한 범위를 말해주는 거거든. 그 다음 시간 전까지의 범위를 말해준다. 알겠어? 만약에 과거가 쓰였다. 과거가 쓰였다. 현재까지 해왔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런 have pp의 형태로. 이해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by the time이라고 하는 형태가 만약에 쓰이게 된다면은 시간 명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결국 이 동그라미의 어떤 시간 명사나 주어 동사의 어떤 시간이 생성이 되겠지? 그러면은 by the time이라고 하는 건 까지란 뜻이 결국 꾸미고자 하는 동사의 범위가 여기를 나타낸다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시간이 만약에 현재라면 현재까지가 되겠지. 알겠어? 현재까지니까 현재 완료가 주절에 쓰이겠지. 알겠어? 만약에 by the time 다음에 여기가 현재가 아니라 만약에 과거가 쓰였다면, 잘 안 보이네. 과거 시제가 만약에 쓰이거나 여기는 by yesterday라고 하는 과거 명사가 쓰인다면,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쓰이겠어? 과거 완료가 쓰이겠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런 걸 생각해줘야 된다.